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파워핸들핀 건강전도사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. 아카시아 꽃차. 이거 마지막 날 딴 겁니다. 아, 하느님을 위해서 제가 그날 복지관의 강의까지 까먹으면서 딴 꽃차. 아유, 근데 제가 오늘 택배로 붙였습니다. 주소를 안 주신다는 걸 자꾸 내가 달라고 자꾸 그래가지고 보냈는데, 타 먹는 방법, 저의 먹는 방법을 잠깐 알려드리려고 유튜브로 올려드립니다. 또 다른 분도 모르신 분들 참고로 하시라고 그러고, 그 한 잔씩만 이렇게 넣어서 타서 먹어도 되는데 좀 그게 번거롭더라고요. 저 이게 처음에 이거 한 거예요. 처음에 아주 이제 막 필라가 한 거. 햇빛에도 한 시간 건조도 하고, 왜냐면 일광욕 좀 시키려고. 너무 예쁘죠? 근데 이제 나중에 한 거는 약간 색깔이 까매져요. 비가 올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 묵혔다가 그냥 베란다에다 늘었다가 건조기에다가 말리고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좀 고생을 더 했죠. 근데 색깔이 조금 이렇게 색깔이 나도 이제 차를 뜨거운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면 이렇게 색깔이 아주 좋아요. 그리고 아카시아 꽃 색깔도 이렇게 생겨요. 이렇게 하얀색이 나와요. 근데 저는 3탕까지 우려서 먹거든요. 너무 귀한 차잖아요. 그래서 3탕까지 우려 먹거든요.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. 저렇게 해서 뜨거운 물을 부어가지고, 뭐 그냥 저는 이제 정수기가 있으니까 뜨거운 물을 바로 부어가지고 하는데, 정수기 없는 분들은 팔팔 끓을 때 이걸 넣어가지고 한 1분 정도만 팔팔팔팔 끓이다가 끄세요. 그래가지고 한 5분 지나면 더 많이 진해지거든요, 색깔이. 그렇게 해서 따라 먹는데, 제가 저렇게 이제 한 머그잔으로 2컵 정도 가득 될 수 있는 저 컵이에요. 근데 저기다가 하나로 진하게 타놓고 따라서 이제 조금 따라가지고, 저건 이제 진하게 탔으니까 조금 따라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서 이렇게 타먹어요. 그때그때 타먹으려면 넣어서 끓여서 먹고 이렇게 막 하려면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저렇게 드시면 너무너무 편리하게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알려드립니다. 우리 100구독자님을 위해서 이 차 맛있게 잘 드시고 정성 들여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감사 감사 감사합니다. 내 병이 좋아질 줄 믿습니다. 간절히 기도하면서 항상 드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감사를, 하루에 정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는 감사의 그 문을, 감사의 암시를 하루에 만 번을 한다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. 우리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사시면 정말 기적이 일어납니다, 여러분. 저렇게 해서 진하게 타놓고 거기서 따라서 뜨거운 물 타서 드시고 그러면 좋아요. 이거는 제가 암 덮고 그냥 말린 건데, 말린 다음에 이제 이렇게 덮어가지고 하면 좋다 그래서 이것도 말려놓은 것도 살짝 한번 덮었어요. 덮고 있는 중이에요. 그렇게 해갖고 이제 타먹으려고 전 가루로 저걸 빠서 음식 하려고 했더니 차가 너무 좋아가지고 향도 좋고 진짜 향이 너무 좋아요. 향이 끝내줘요. 그래서 저렇게 이제 차로 그냥 다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. 여러분들 아카시아 이제 올해는 이제 늦었죠. 이렇게 아시면, 아 좋다는 거 알면 내년에는 시기 놓치지 말고, 이건 한때거든요. 잠깐 나오니까 한 일주일 정도 나오니까 시기 놓치지 말고 꼭 찬스를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. 제 거 유튜브 딱 저장해놨다가 봄 되면 언제 피지? 하고 여기 똥 하고 가서 따로 가기 합시다, 우리. 우리 여러분 건강하시고
아카시아 꽃은 면역력도 좋아지고 뼈 관절, 관절염에도 좋고 항암 효과가 좋고 염증을 제거해 줍니다. 이 효과, 효능 안 보신 분, 모르신 분들은 여기 아래 설명란에 넣을 테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좋아요, 구독 안 눌리시면 꼭 누르시고 평생 구독 한번 누르시면 평생 무료로 제가 보여드립니다. 아시겠죠? 김정옥 엘빈 건강TV와 함께 여러분 행복한 인생, 건강한 삶 우리 함께해요. 감사합니다.